저희 동네는 월천읍입니다. 막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지? 막 이래요. 그래서 월 천만 원을 벌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긴 동네. 그래서 월천읍이라고 얘기하면, 어머, 나도 그 동네 이사 가고 싶어요.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저희 동네 이사 오지 말고 본인의 동네를 월천동으로 만든다면 진짜 가족이 부자가 되고 동네가 부자가 되고 애터미로 인해 전 세계가 또 부자가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애터미의 디바 로얄 마스터 신정임. 샤론노즈 마스터 홍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요. 그게 제 적성에 딱 맞는 것 같았어요. 제가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여군들을 가르친다? 내지는 수입이 너무 괜찮으니까? 아, 여자 버리치고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자신감이 좀 있었었어요. 저는 그냥 너무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대학교를 다녔고, 많은 젊은 분들이 이제 공무원 준비 많이 하시잖아요. 저 역시도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던 그런 평범한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 좋았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돈 주고 샀었을 때는요, 엄청 싼거 썼었어요. 시장에 있는 거. 그런데 또, 학교 성적이 많이 오르면 학부형들께서 저한테 정말 몇백만 원짜리 화장품도 사주셨었거든요. 아주 비싼 거, 아주 저가를 이렇게 여러 개를 많이 써봤는데, 그걸 썼는데도 촉촉하다는 느낌은 별로 못 받았는데, 애터미 걸 쓰고 나서요. 와, 이건 진짜 촉촉하네. 제품을 써야 되겠다. 이거였었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내가 필요해서 화장품 쓰고, 내가 필요해서 해모임을 먹었는데, 회원 가입한 날로부터 한 10개월 정도 되니까 통장에 돈이 한번 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 돈이 들어오니까, 어? 이거 뭐지? 슈퍼에서 돈을 주네?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열리고 계속 찾아오니까 왠지 한 번은 들어줘야 나한테 안올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들어주고 못한다고 얘기해야지 그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게 됐고, 근데 이게 들어보는 것도 아마 제가 수당을 한번안 받았으면 끝까지 안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요.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쁜 일은 아니네? 라는 생각만 했지. 내가 이걸 한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겠다? 솔직히 이런 생각은 아예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들어보니까 왠지 아는 사람도 많아야 될것 같고, 파는 것도 잘해야 될것 같은데, 나는 그런 재주는 없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잘하지는 못해도 굳이 안할 이유는 없겠다. 안 하면 손해겠다. 이래서 시작해 볼까? 이러면서 시작이 된 거죠. 도대체 왜 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이제 우선 좀 싫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는 분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저한테 친구들한테 가서 애터미 제품 얘기 좀 해라. 아니면 친구 엄마 번호를 따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도대체 엄마 왜 그러냐고 그러지 좀 말라고 막 엄마를 많이 말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선 엄마가 조금씩 조금씩 성장이 돼가는 걸 이제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아예 안 되는 일은 아니구나. 그래도 무언가가 되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경찰 공무원 준비했을 때, 제가 경찰 공무원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했던 경찰 공무원은 30년간 일을 해야지만 연금 200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 당시에 애터미 한지 그렇게 오래되시지가 않았는데,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애터미에서 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했다면 나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나도 한번 알아보고 애터미 사업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상속이 되려면, 저희 엄마가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이제 제 성격 자체가 막 엄마한테 용돈 받아 쓰고 그런 것 때문에 엄마한테 잘 보여야 되고 이런 거를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만들자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초창기에 가족들이 너무 많이 말렸을 때, 실은 제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은 것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 식구, 내 남편, 내 딸, 우리 부모님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이 내 마음을 너무 몰라주고, 거의 뭐 1년 6개월 정도는 제 인생에서 겪어보지 못한 약간 지옥 같은 느낌? 그렇게 막 싸우고 살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남편하고 너무 많이 부딪히고,
또 딸아이도 너무 반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집에서 안 편하면요. 밖에 나와서도 쉽게 일이 재밌게 진행되지가 않았어요. 그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 식구들이 제품을 좀잘 써주고 세미나도 들어보고 나서 막 하지 말라고 반대를 했으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 식구들 말도 들어야지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마냥 반대를 하고 제품도 아예 안 써보고 하나도 들어보지를 못했잖아요. 나는 진짜를 아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맞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절대 안 줘, 씨. 내가 이길 거야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제가 끝까지 나왔고 지금 사실은 제 성공의 원인도 그것 때문이어서 사실은 반대한 식구들이 너무 고맙죠. 저는 애터미를 하면서요, 제가 많이 변화가 됐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도움뿐만이 아니라 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 생각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바뀌었는데요. 앞으로의 시대는 공부가 다인 시대가 아니구나. 이걸 또 느꼈고요. 애터미 하는 과정 중에 많은 분들하고 일을 하면서 제가 되게 많이 깎여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소연이가 다른 직장을 가더라도 어차피 많은 분들하고 상대를 할 텐데 굳이 그렇다면 내가 이 애터미가 이렇게 좋다고 하면서 다른 직업을 굳이 시킬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배운다면 돈을 못 벌어도 3년간 배우고 나면 어디 가서 뭘 해도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할거 빨리 하고 빨리 배운다면 돈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돈 이외에 너무도 많은 걸 배우기 때문에 이 아이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실은 이제 저희 센터에서 젊은 영리더들이 몇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영리더에게 물어봐! 이런 코너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지가 만일에 여기 있는 영리더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들한테 애터미를 시킬 거예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대답이 다 모두 예스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아이들도 나처럼 이런 거를 바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희 일이 하다 보면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거절도 받고 아직까지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들을 때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게 정말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쓰는 언어의 80%는 부정적인 언어로 되어 있고 20%만 긍정적인 언어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당연히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꾸 긍정적인 언어를 쓸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는 아침마다 카톡방에 긍정의 말들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는 글로벌 영리더가 될 거고 나는 정말로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그게 매일매일매일 쌓이다 보니까 그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또 마음도 다짐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제가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더할수 있게끔 되는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빨리 경제적인 모든 활동을 끝낼 수 있다는 건것 같아요. 어른들은 노후라는 것 때문에 애터미 일을 많이 하시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애터미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경제 생활에 있어서 은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애터미를 통해서 진짜로 내가 원하는 걸할수 있는 제2의 인생을 살수 있는 것이 진짜 애터미의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회장님께서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사실 제가 희망이 없는 삶을 살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얘기에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나또 이러다가 애터미 공식 울고 또 되겠네요. 아, 남편이 되게 많이 힘들게 했을 때 아침에 나오면서도 울고 나오는데 회장님이 그 얘기하고 그다음에 진짜 돈 벌어서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라. 배우자한테 잘해라.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아침에 나올 때는 내가 돈 벌어서 당신 주나 봐라. 이렇게 나왔는데, 회장님 그 얘기에, 그래. 그래도 돈 벌어서 남편한테 또 잘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희망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되게 많이 가슴에 남았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전달해주고 싶다? 막 희망 전달자? 꿈 전달자? 이런 거 많이 하고 싶어요. 애터미는 나에게 진이다.
왜 알라딘의 요술램프 이름이 지니잖아요. 지니가 주인님의 말을 잘 들어주듯이. 그리고 또 요즘에 TV 켤때 지니야 TV 켜줘 하면 켜주잖아요. 애터미가 저에게 그런 존재예요. 애터미로 인해서 제 환경이 바뀌고 제 경제생활이 바뀌고 제 마음이 바뀌고 이래서 애터미는 나에게 지니이다. 저는요, 든든한 백이다. 왜냐면 제가 애터미를 안 했었더라면 저한테 좀 걱정이고 문제가 될 일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제가 애터미를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래, 괜찮아. 나에겐 애터미가 있어. 이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는 제 인생의 든든한 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젊은 사람, 20대 초반.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애터미를 했을 때 훨씬 더 누릴 수 있는 시간도 많고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젊다고 애터미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젊어도 내가 진짜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애터미에서는 누구든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 빨리 애터미를 해서 남은 인생을 쭉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